안녕하세요. 후다닥이에요. 쑥과 쌀가루를 이용해서 쑥개떡을 만들어 볼게요. 쑥개떡은 추억의 떡이에요. 제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이 쑥개떡을 해줘서 맛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리고 지금도 가끔 쑥이 많이 나올 때면 정말 생각나는 게 쑥개떡이에요. 오늘 후다닥에서 쑥개떡 아주 맛나게 만들어 볼게요.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금 조금만 넣으세요. 숟가락으로 3분의 1 정도 넣어서 소금을 녹여주시고 쑥을 넣어주세요. 끓는 물에 쑥을 넣으면 쑥이 숨이 금방 죽어요. 바로 건져주세요. 살짝 데친 쑥을 두 번 씻었더니 꾹 짰어요. 그랬더니 한 덩어리가 나왔어요. 요거를 칼로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. 왜 그러냐면 쑥이 조금 질겨요. 이거를 믹서기에 갈을 거예요. 믹서기에 물 두 컵 정도 넣어서 갈아주세요. 쌀가루에 설탕 두 숟가락 넣을게요. 소금은 저는 요거를 쌀을 5시간 담가서 방앗간에 빻았어요. 근데 거기 방앗간에서 빻았을 때 소금을 넣어주시거든요. 만약에 건식 쌀가루를 사용하실 때에는 간에 맞춰서 소금을 첨가하시면 되세요. 이제 여기에 갈아놓은 쑥이에요. 쑥이 잘 갈렸죠? 이거를 넣으세요. 갈아놓은 쑥과 쌀가루를 얘를 잘 쌀가루 양에 따라서 이 쑥을 가실 때 물 넣는 거는 그거 맞춰서 넣으시는 거예요. 무조건 두 컵 넣어서 쌀가루는 조금인데 무조건 쑥을 두 컵 넣어서 갈으시면 이 쑥 이게 반죽이 질어질 수 있어요. 저는 지금 쌀가루가 종이컵으로 10개예요. 그리고 쑥은 300g. 덩글덩글 비벼요. 그래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크기,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. 적당히 집어먹을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두세요. 이 쑥개떡은 잘 이렇게 만들어놔서 쪄가지고 바로 냉동실에 밀폐용기에 넣어서 지퍼백이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보관했다가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렌즈에 돌리든가 살짝 쪄서 드셔도 괜찮아요. 이렇게 해서 지금 3겹으로 해서 양이 나왔어요. 이렇게 찜솥에 쑥개떡 만들어 놓은 거 깔아주세요. 쑥개떡이 잘 쪄졌어요. 쑥개떡은 이 크기에 따라서 찌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에요. 그러니까 쑥개떡을 얇고 자그마하게 했을 때는 한 10분 정도만 쪄주시면 되세요. 만들어 놓은 쑥개떡 반만 이렇게 쪄봤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식히면 이렇게 쫀득쫀득해져요. 근데 이제 저는 방앗간에서 이걸 쌀을 빠다가 쑥개떡을 한 거잖아요. 근데 여기다 소금 간을 더 안 했을 때 싱거울 수도 있어요. 지금 여기 참기름이에요. 참기름에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. 만약에 쑥개떡이 조금 싱겁다 싶을 때는 이 참기름에 소금을 넣어서 손으로 묻혀서 이렇게. 예전에는 엄마가 이렇게 참기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줬거든요. 그러면 한 개 더 맛있어요. 이렇게 드셔도 되고 그냥 참기름 향 싫어하시면 이대로 그냥 드셔도 되고 만약 싱거울 때 소금 조금 넣어서 이렇게 묻히시면 간도 조금 더 감이 돼서 먹기 괜찮아요. 요거 이렇게 저는 참기름을 조금씩은 바를게요. 전 요 참기름 바른 향이 더 좋아요. 이런 거 싫어하시면 안 바르셔도 되세요. 후다닥의 쑥개떡이 완성됐어요. 쑥개떡 마지막에 제가 참기름 발랐잖아요. 그건 기호에 따라서 바르시거나 안 바르시거나 하나 발라서 드셔보시고 그게 맛있으면 다 발라서 드시고요. 만약 싫으시면 본연의 맛
그대로 쪄서 조금 식혔다가 드시면 정말 맛나요. 숙향기가 물속에 마음 가득해요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댓글 꼭 눌러주세요.